영상 편지 같은 건가요, 이거? 사실 뭐 제가 유튜브 이런 데 말하진 않았지만 제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제가 이미 미국을 가기로 결정하고 난 뒤에 임신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임신한 와이프를 두고 저는 헬스하러 미국으로 떠납니다. 수화물 검사를 걸려가지고 순환이네요. 순탄한 건 없네요. 뭐 때문에 걸렸는지는 우리 가방 이상한 게 많긴 해요. 뭐 폼롤러 이런 거 있고 마사지건을 약간 총으로 오해했나? 갔다 올게요. 다녀오십시오. 저는 되게 좋은 경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주변에 운동하고 있는 공간에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 가셔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뭐 소통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 사람들 같은 공간에서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더 열심히 하게 될 것 같아요. 마인드셋이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I'm Steve. I help Muslim police with kind of speaking English. When I first heard, I'm really excited to see his journey towards, you know, going to Texas and lifting and competing. Do you think he can do well in America? Oh yeah, I'm sure. Yeah, I'm sure he'll kill it. You know, we talked a lot about like the workouts and, you know, like the theory and then like the strategy. And he's definitely the best that I know. And I'm sure he will kill it. 무슨 일이래요? 그래서 모두 배터리가 맞네요. 다행입니다, 별거 아니어서. 뭐 이런 일쯤은 항상 있는 거니까. 저 일단 뭐 먹을 때 좀 찾아볼까요? 차라리 닭강정이 나왔는데. 어때요? 닭강정 나지? 나지 하나 시키고 충분할 것 같은데, 닭강정이면. 이거 드시죠. 어떻게 가긴 가네요. 거의 준비를 한 이래저래 올해 초부터 하셨으니까. 네. 올해 초 준비는 했는데 제가 막상 떠나기 직전까지 토요일까지 세미나하고 세미나 끝나고 난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물건이 이제 월요일 날 왔어요. 어제 갑자기 저녁에 그것도 7시에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택배 막 나르고 정리하고 까대기하고 분류하고 상세 페이지 올리고. 비행기에서 뭐 할 거예요? 보고 싶은 넷플릭스. 네. 그동안 못 받았던 거 오프라인 다운받아놨거든요. 책을 읽으려고 가져오긴 했는데. 네. 또 비행기는 어두우니까 뭐하지? 14시간? 드디어 텍사스를 갑니다. 이제 텍사스가 또 스트렝스의 본 고장이자 제가 보는 모든 인플루언서들은 다 미국 사람인 것 같은데 얘네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잘하나, 운동을 잘하고 잘 나가나 이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뭐 여러모로 진짜 제가 보고 배우려고 가는 겁니다. 피트니스 문화가 미국에서는 분명히 조금 더 발달돼 있긴 해요. 제가 인터넷으로만 봐도. 저는 좀 이런 코칭적인 부분이나 그냥 이 헬스장을 운영하는 사업들을 조금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더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그런 걸 알아보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텍사스에 있는 파워리프팅 대회를 나갑니다. 그래서 파워리프팅 대회를 나가보면서 미국 사람들은 이 스트렝스 훈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하고 또 뭘 하고 있으며 대회 현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또 경험해보고 싶어서 3대700은 올해 말 정도에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번에 텍사스 가서 한 630 정도 달성하고 또 한 9월 달에 660, 670, 그 다음에 11월, 12월 달에 700 이렇게 찍어보는 게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제가 장성엽 선수님의 그 로드 투 뉴욕을 보고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고 나도 저런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장성엽 선수님은 보디빌딩 대회를 나갔기 때문에 좀 먹는 거에도 제한이 많았고 활동에도 제한이 많았잖아요. 하지만 전 파워리프팅 대회를 나가기 때문에 먹는 거에도 딱히 제한이 없고 활동에도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많이 놀고 많이 먹고 많이 다양한 것들을 보고 오는 게 목적이라서 그런 것들을 또 영상에 잘 담아서 구독자분들한테 미국은 이런 이런 피트니스 문화가 있고 이런 이런 뭔가 문화들이 있습니다를 좀 더 많이 보여주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내가 비행기를 몇 시간이나 탄 거예요? 비행만 15시간 넘게 탔지. 와, 좋다.
이제 실감 나요? 이제는 가방 찾으면 실감 나요. 아, 이제 가방 찾고. 이런 날씨라니. 생각보다 습한데요, 블리시님? 네. 근데 생각보다 밤이라서 그런가? 막 엄청 덥진 않네요, 아직. 이렇게 갔는데 집이 안 열리면 어떡해? 예상대로라면. 네. 저기 불 들어와 있는 집인데. 아, 저희 집이에요, 여기가? 네, 예상대로라면. 고생하셨습니다. 어, 시원해. 계속해, 계속해. 와. 오. 근데. 인격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미국에 헬스하러 왔습니다. 아. 진짜 저희가 멀리 왔잖아요. 비행기도 진짜 오래 탔고 그러면서 아 내가 이렇게 멀리 떠나니까 정말 그만큼의 좀 뭔가 얻어오는 게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좀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서 아 그냥 좀 즐겁게 갔다 오자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오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제 평생에 한 번 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이번에 왔을 때 좀 최대한 뭘 많이 보고 많이 배우고 많이 느껴가야겠다는 생각을 좀 더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이제 정신을 번쩍 차리고 왜냐면 아무것도 없으면 이제 지금 아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심지어 물도 어디서 사야 되는지 모르는 지금 상황이니까 아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내일의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신 게 있으면 내일은 뭘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냐면 첫 번째로 미국에는 아보카도가 엄청 싸거든요. 멕시코랑 가까우니까 특히 네. 여기는 그래서 이럴 때 많이 먹어놔야 됩니다. 가위가 없어서 불편합니다. 네. 우와. 고지. 고지. 아 아보카도 있고. 네. 생각보다 고탄 고지. 아보카도 소금 뿌려 먹은 적 있어요? 어 아니요. 아보카도 소금 뿌려 먹은 적 있어요. 제가 어젯밤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일단 지금 밥 먹고 운동을 하러 가야 돼. 그래서 몸을 좀 피곤하게 해놓고 아 맞아요 맞아요. 뭔가를 좀 하다가 돌아가서 일단 오늘 10시부터 바로 자서 스케줄을 맞춰야 될 것 같고 아 벌써 쇠 소리가 이제 쇠 소리가 아 여기 있네. 야씨 진짜 헬스하러 미국을 오다니 미친놈이다 진짜 나도. 오 와. 진짜 창고형 헬스장이네요. 네. We made it. I'ma keep winning, winning. I'ma keep winning, winning. Ooh. I'ma keep winning, winning. You can try to save yourself, but you only gon' play yourself. You can try to save yourself, but you only gon' play yourself. You can try to save yourself. 최대한 빨리 적응을 하는 게 목표고. 계획은 그냥 계획된 대로 그대로 갑니다. 계속해서 무게가 올라가고 있고 매주 금요일에서 토요일마다 이제 무게를 좀 많이 드는 운동을 하거든요. 네, 오늘은 헬스장 첫날이니까 좀 적응하는 김에 가볍게 좀 해보겠습니다. 뭐 잠을 못 자서 좀 걱정이에요. 하지만 뭐 그렇게 무겁게 한 날이 아니어서 아니, 그리고 사실 여기 환경이 제가 훈련한 환경과 막 사뭇 다르지 않아가지고 막 불편한 느낌도 없고 그냥 제2의 집에 온 느낌.
기구들이 다 녹슬어 가지고 원판이 안 들어가. 진짜 올드 스쿨이네요. 아니 근데 놀라운 거는 제가 탄마를 맞은 적이 없거든요. 이제 손에 탄마가 가득해요. 오늘은 180으로 세계하는 날이어서 목쓸고 벗겨지고 이게 원래 하얀색이거든. 이게 하얀색이었는데 세월이 녹아있네요. 아니 세월이 아니야. 이런 곳에도 주는 감성이 또 있어서 감성이라기보다는 좀 더 자유에 가까운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막 써도 된다. 너무 관리가 잘 되고 깨끗하면 막 저도 막 줄줄 쓸 것 같은데 약간 막 써도 되고 너무나 지금 자유롭고 아무도 저한테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근데 진짜 사람들이 안 쓰면서 그냥 앉아 있는 사람들 진짜 많구나. 그러니까요. 한국이었으면 이거 바로. 한국이 매너 오히려 좋은 거야. 네. 진짜. 그래도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 좀 더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도 운동한다는 생각이 안 들고 다 그냥 약간 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신기한 것 같아요. 약간 놀러 온 느낌이 나요. 네. 다 그냥 뭐 운동하다가 얘기하고 싶으면 얘기하고 안고 싶으면 안고 너무 자유로운 것 같아서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적응이 안 돼. 이 운동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저희는 몸을 키우는 걸로 생각을 하면 맞아. 여기는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이는 네.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라이프 중에 일부니까. 식사부터 하러 갈까요? 좋습니다. 사실 이 영상 사이에는 공백이 있겠지만 저희는 무려 1시간을 걸어서 여기를 왔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내린 결론은 차를 빌려야겠다. 이렇게 못 살겠다. 치폴레. 약간 미국 보디빌딩 하는 분들의 약간 치팅데이 음식 중에 하나인 치폴레. 거기 가면 이제 밥도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현미, 백미 선택할 수 있고, 콩 선택하고, 고기 선택하고, 야채 주고, 그래서 멕시칸 브리또 볼. 브리또로 먹을 수도 있고, 볼로도 먹을 수 있는데, 저는 좀 볼로 먹는 걸 좀 좋아하고. 그리고 과카몰리 추가, 뭐, 사워크림 추가, 이러면 이제 뭐 칼로리 끝장나는 뭐 그런 음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밑에는 현미밥 깔려있고 그 다음에 검은콩, 그 다음에 스테이크, 그 다음에 야채, 그 다음에 치즈, 과카몰리, 그 다음 위에 이걸 상추 여기 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아 이 맛이야. 얘네들이 밥에 고수를 뿌려요. 그래서 지금 은연중에 고수 맛이 막 나죠. 맞아요, 맞아요. 그게 지금 밥이랑 모든 거에 고수가 다 조금씩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좀 맛있어요. 고수에 그 아픈 기억이 있긴 한데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진짜 배고프고 돈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홈스테이를 했는데
처음 아저씨가 해준 게 칠리스프였어요. 칠리스프에 고수를 왕창 때려넣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딱 한 숟가락 먹었는데 꿀한 거예요. 네. 너무 맛이 드니까. 근데 너무 배가 고파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먹다가 고수 맛을 깨달았어요. 아, 이게 그냥 먹어도 되는 거구나. 그 뒤로부터 맛있더라고요. 고수 잘 먹는 사람은 축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전 세계 음식에서 못 먹을 게 없으니까. 아. 고수 열린 이야기. 사야 되는 보충제가 특별히 있으세요? 일단 첫 번째 부스터를 사야 됩니다. 부스터 무조건. 사실 부스터 여러 가지로 좀 아껴 먹으면 좋은데 사실 부스터 안에 약간 다 들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부스터를 하나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일단 부스터 먼저 골라봅시다. Can you recommend a pre-workout? Pre-workout? Yeah, which one is most famous? Depends on what you're going for. You want strength training? Strength training? Okay. Yeah. For your pre-workout, what do you like to feel the most? Are you wanting energy? Are you wanting focus? Focus. Focus? Yeah. You're going to like laser locked in? Gotcha. Well, this one's incredible, the one I was putting on the shelf. I have never seen this. It's one of the strongest ones out of this. Oh. How much caffeine? It's about 300-ish. Then I'm gonna take it. Yes, sir. Yeah. How about this one? I think this one has a lot of ingredients. That one's pretty good, but I prefer the mesomorph. Okay. Which flavor? Creatine 사야 돼요. Mono creatine. Oh, 여기 있네. Micronized creatine. 크레아틴을 살 때는 항상 이런 거 사야 됩니다. Micronized. 이래야 흡수가 좀 더 잘 돼요. 그리고 크레아틴 살 때는 이 모노 크레아틴. 모노 하나. 요거 사는 게 좋습니다. 슬립에이드. 어? 이거 수면 도와주는 거. 얘네들은 진짜 세요. 막 보면 뭐 분명 멜라틴 아, 별로 안 들어있네. 2g밖에 안 돼있네. 좀 미국 애들은 원래 멜라틴 권장량이 2mg이에요. 근데 막 8mg도 있고 10mg도 있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냥 먹고 자라가 아니라 먹고 죽어라는 느낌이네. 먹고 죽어라. 그럼 얘는 얼마나 들어있어? 슬립. 얘는 안 가르쳐줘요. 자기네들만의 그 블렌드. 생각보다 막 멀티비타민이 엄청 많진 않아요. We've just been the corrupted. Oh, really? Yeah. Yeah, that one's really nice. I like that one. But yeah, here's a list of some in the area. This one's a little bit further. It's more in like the woodlands, so North Houston. Okay. But these are relatively close. Oh, thank you. Of course. I appreciate it. For sure, man. What's your name? Oh, my name is Police. Police? Police, B-L-I-S-S. Okay, cool. Yeah, it's cool. And you? Simple name, Kim. Kim? Yeah, okay, nice. That's a really Korean name. Nice. So I'm actually running my YouTube channel, huh? Which is called Awesome Police. Nice, nice. I like it. Yeah. I have pretty much subscribers. You have a lot of subscribers? Yeah. Nice. That's really cool. Yeah, thank you. And so is this like your main like job? It's like just fitness content? Yeah. That's really cool. Yeah, it's my job. So that's why I came here. Makes sense. To experience the American fitness culture. For sure. Yeah. So you went to the right place. Alpha Land is like the big place here in the United States. We have people that come all across the United States just come. So that's awesome. That's it for today. Awesome. Can you get your bag? Of course. Can you take it out for me? Just press the green button. Yep. Thank you. Sir. 너무 날 환대해 주시는데 약간 나 호갱 당한 건가? 왜 이렇게 잘해 주지? 이렇게 홍자 티셔츠도 와우. 주시고 우리 두 명이라고 쉐이크 보틀도 이거 두 개 주시고 이거 안에 이거 들어있는 거거든요. 오, 잘 섞이는 거. 비싼 걸 텐데 주시고 인스타그램으로 저 포스팅도 해주셨거든요. 아주 기분이 좋네요. 장사를 잘하네. 근데 그건 했어요 솔직히. 저 사람이 파란색 버튼 눌러 했잖아요. 네. 엑스트라 차지가 들어갔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2달러 정도 붙더라고요. 네. 짜식이. 녀석. 그래도 되게 기분 좋게 쇼핑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도 기분 좋았으니까.